우리 사장님들 이제 도전을 하셔야 돼요.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, 마켓 도시상 최 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유상 셰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유상 셰프님의 누구나 델리버리 제 3편. 자, 세 번째가 됐네요 벌써. 도시락. 도시락? 네, 도시락을 네, 이번 편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구이 삼국지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저희가 세 가지 소 돼지 빽빽 깨깨 오리 닭 아 오닭 오닭 예 소고기를 이용한 매콤 소불고기 도시락입니다. 와우. 두 번째는 불고기 비빔밥입니다. 아우, 불고기 비빔밥 재료를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바로 조리하는 네. 영상을 또 그렇죠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팬들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이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아마 직화 요리로 좀 가능할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망에다가 향만 한번 입혀보세요. 네, 향을 한번 입혀서 불향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렇죠. 자,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자, 출발! 자! 여기 주문 출발 배달이 왔습니다. 하나도 안 말랐어. 용기가 좋네. 용기가. 어, 불냄새. 야, 그 불향을 각각의 우리 집에 그렇죠 전해드리려고. 그렇죠. 네, 일단 이렇게 시간이 지난 도시락을 저희가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먹어봐야죠. 네, 불 와, 이거 향이 어. 너무 좋은데. 와, 이거 좋다. 고깃집 안 가도 되겠네. 갈 이유가 없죠. 와, 이거 불 냈고. 고기 씹히고 어. 비빔밥 양념장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? 자, 이제 이번에는 매콤 소불고기 도시락. 아니 뭐 매콤인데 고추를 살짝씩 올려서 조절을 해서 먹어도 되겠네요. 아, 불량 엄청 많다. 소독제 안 먹을 수 없지. 불을 입히고 안 입히고의 차이가 엄청나요. 와, 이게 너무 차이 나네요. 그럼요. 야. 이건 이 볶음김치랑도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특이한 맛이 전혀 없어요. 아니, 나 혼자 멘트에 나 먹을래. 요 말처럼 돼지, 바로 돼지 가야 돼요. 이 정도의 도시락이면 나는 진짜 맛있다. 5점 만점에 5점. 재료 잘 먹게? 와, 이 재료비 원가보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? 어, 이 정도 퀄리티의 도시락 만들기 쉽지 않아요. 저희가 첫 번째 그 구이 삼국지의 소편을 한번 오늘 먹어봤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